네, 안녕하세요. 피트리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해드렸던 설빙 바퀴는 다들 잘 하셨나요? 이번에는 바로 이어가지고 이 설빙을 받고 달맞이에서 바람개비를 받자 요거를 깨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설빙을 입고이기 때문에 설빙이 필요하고요. 바로 신부여성 세시마을 앞으로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시마을로 오시게 되시면 마찬가지로 여기 남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여기 남쪽으로 가셔야 되고 남쪽으로 오시면은 묘지가 뜨고 묘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남쪽으로 오시게 되면 달맞이 다리가 있고 달맞이 다리를 건너서 여기 달맞이 고개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네요. 여기에서 이제 설빔을 입고 기다리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3시 38분입니다. 3시 38분이고 여기 달이 뜨는 게 실시간으로 실제 시간으로 4시간마다 뜹니다. 00시, 00시, 4시, 8시, 12시, 그리고 16시, 20시, 요렇게 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뜨네요. 다른 하루 여섯 번 뜨고, 그리고, 뜨는 시간은 각 4시간마다 해가지고 5분에 뜹니다. 5분에. 여기에서 떠서 맨 끝으로 갈 거예요. 여기에서 떠가지고 다리 쭉 이동을 하고 다리 쭉 이동을 해서 여기까지 오면은 달 타겟 여기까지 오면 끝입니다. 뭐 따로 뭐 소원을 빌고 뭐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다리 이동할 시간에 여기 앞에 있으시면 됩니다. 달도 따라갈 필요도 없고 그냥 이 맵에 있으시면은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게 색깔이 4개인가 주고 야광까지 하면 총 5개가 랜덤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색깔을 만약에 다 얻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쭉 잠수를 태워 놓으시면 아마 받아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바람개비 얻는 이벤트는 음력 1월 1일에서 1월 3일까지 총 3일 동안 진행되고요. 오늘 1일이니까 아직 이틀의 여유가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개비를 모든 색깔 다 얻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쭉 잠수를 태워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달이 뜰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4시 4분 50초가 되었습니다. 이제 10초 뒤면은 달이 뜰 겁니다. 달이 열심히 이동을 할 거고, 굳이 따라가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이 떴습니다. 달이 떴습니다. 달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달이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이렇게 달이 다 왔습니다. 분홍개비를 얻었습니다. 분홍개비를 얻고, 그리고 업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분홍개비, 초록개비, 하늘색, 그 다음에, 뭐였지? 무슨 색깔이었지?
분홍개비, 초록개비, 파랑개비, 초록개비. 이게 야광개비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야광개비는 아주 낮은 확률로 주 연두개비. 한, 둘, 셋, 넷, 지금 네 개네요. 색깔 네 개.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야광개비, 연두개비네요. 초록개비, 연두개비, 파란개비, 하늘개비, 총 다섯 개네. 그러면 총 다섯 개 플러스 야광개비인 것 같습니다. 야광개비 받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네. 네, 이렇게 바람개비 받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업적을 많이 많이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실 시간으로 4시간마다 뜨는 거 잊지 마시고, 5분 걸리고, 저기 끝에서 끝까지 이동하는데 약 3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8분까지 이 달맞이 고개 맵에 들어오게 되시면, 설빔이 있고, 여기 서 있게 되시면은,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